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일부는 위헌, 그리고 일부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좀 많은 논의와 소송이 진행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첫째, 자, 여러분, 유류분 제도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내가 상속인인데, 내가 죽는데 내 유산을 누군가에게 상속하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상속인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분을 보장해 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 유류분 제도입니다. 내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들이 너무 예뻐서 내 전 재산을 큰아들한테 다 준다고 유언을 하고 죽는 경우를 상정해 보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내 아들에게도 법정 상속분, 부인이 없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50대 50인데 그 50대 50의 반, 25%는 무조건 보장을 해주라는 것이 유류분 제도의 모습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한테 소송을 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는 논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첫째, 피상속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즉 둘째 아들이 완전 폐륜적인 아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분을 주는 것이 맞느냐라는 문제적인 굉장히 많았고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두 아들이 나한테 폐륜적 행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둘 다 주기 싫어서 나는 내 전 재산을 학교에다 기부를 했어요. 근데 이 아들들이 유류분 소송을 통해서 소송을 해서 돈을 찾아가는 이 모습이 과연 맞는 것이냐, 이제 이런 식의 문제제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일단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법은 직계비속, 즉 아들, 손자, 그 다음에 배우자, 그 다음에 직계존속,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에 대해서는 유류분을 인정했는데, 여기까지 인정이 된다. 이 가족 제도의 모습, 연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유류분을 인정해주는 제도 자체는 맞다라고 하면서도 형제 자매한테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다른 나라의 입법 예를 봐도 이것은 좀 과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위헌이다라고 아예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엄마 아빠도 안 계시고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어요. 별로 왕래가 없던 형제밖에 없는데 내가 죽으면서 왕래도 없던 형제한테 그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안 맞다라고 한 것이 첫 번째 결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결정은 아들이나 배우자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이 일면 타당하다. 그런데 유류분권을 상실할 수 있는 사유를 두지 않는 것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좀 많은 논의와 소송이 진행될 것 같아요. 좀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아들이면 유류분이 인정됐어요. 근데 타당성이 있지만 또 다른 규정을 두어라. 즉 그 아들이 부모를 학대하거나 장기간 방치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권이 없음을 규정하는 별도의 상실 규정을 두어야지 이 제도가 헌법에 합치된다. 이런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류분권을 잃을 수 있는 특별한 사유를 따로 규정을 해라. 그때까지 그 규정을 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위헌이 된다라고 이제 오늘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별한 아들이 또는 특별한 딸이 기여를 한 경우에 더 상속을 분을 높일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도 준용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면서 여러 시각에서 중요한 판결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만 말씀드리면, 형제자매한테 유류분을 인정한 제도는 위헌이다. 그래서 이건 이 순간부터 이제 형제자매는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외에 배우자나 자녀들의 경우에는 지금 제도 그대로 다 유류분이 인정되고 소송도 그대로 유지되는데,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류분권을 상실할 수 있는, 즉 특별한 규정을 국회에서 만들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유류분 제도의 법적 효력이 상실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서 저도 기본적으로는 타당한 판결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유류분 제도는 아무런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그냥 획일적으로 정형적으로 그냥 그 유류분권을 인정해 준 것이거든요. 근데 자녀와 부모의 유대관계가 끊겨진 경우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강제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한 의무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제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향후 어떠한 법적인 파장이 일으켜질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동로그 채널의 김유동 변호사였습니다.